네, 흥미로운 측면은 뭐예요? 인간의 심리학의 흥미로운 측면은 대대하다. 우리가 뭐 하는 경우 있어?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경우 있고, 여기는데 그것들을 더 많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영향이 있는 거죠. 뭐 한다면?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. 처음에 우리가 뭐 했을 때? 우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명확하지 않으면, 그죠? 그래도 매력적인 거죠. 이것은 특별히 사실이다. 그래서 음악의 사실이다. 예를 들면, 우리 아마도 노래를 들을지 모르죠. 라디오에서 처음으로. 근데 그것이 뭐하는? 얘는 예를 꾸며준 거예요. 선인사를. 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노래를 들을지 모르죠. 그리고 우리는 결정하죠. 뭐 이쪽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결정하는 거죠. 그래서 다음에 네 다음에 아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다음에 들었을 때 우리는 듣는데 뭘 듣는 거야? 가사를 듣는 거죠. 우리가 뭐하지 못했던 처음에는 잡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가사를 듣는 거죠. 또는 우리는 아마도 알아차리는 게 뭐 알아차리는 거야? 피아노와 드럼이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거지. 어디서? 배경에서. 그치? 특별한 조화가 이모지 나타나는 거죠. 근데 그 조화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전에 놓쳤던 조화가 나타나는 거죠. 음악이 모를 수 있어. 누군가에서 어프리시 감상되어질 수 있는 거죠. 근데 어떤 누군가? 뭐하는? 시간이 걸린 누군가죠. 뭐하는데? 듣는데. 그러나 그것은 단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거죠. 어디서? 공연에서. 누구에 의해? 잘 훈련된 음악가. 이게 뭔 말이야? 갑자기 왜 나오니? 갑자기?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, 이게? 전체적으로 관계없는 문자? 이거 이미 이상한 거지, 이렇게 결론은. 그래서 이거 빼야 되는 거지. 아니야? 그래? 뭐가 빼야 되는 것 같은데? 네, 그런 걸 보면.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. 한번 계속 갑시다. 네. 답이 안 써놨나? 답 안 써놨네. 빼고만 두지. 네, 아무튼, 다음에. 우리는 듣는데 뭐 들어? 여러 번, 네, 점점 많이 듣는 거죠. 깨닫는 거죠. 점점점 많이 깨닫는 거지. 뭘 가지고 각각의 있는 것과 함께. 때때로 더비고 더비고, 그죠? 뭐 하면 뭐 할수록.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. 근데 예술작품이 뭐 하는데? 드러내는데, 뭘 드러내는데? 그것에, 세부 요소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,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, 더 많이,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. 그치? 무던 시간에. 원래 이게, be fond of가 있는데, 앞으로 나간 거죠. 그래서 더 많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, 그것을. 뭐든지. 그것이, 음악이든지, 예술, 춤, 또는 건축이든지,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. 그치? 아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갑자기 뭐 잘 훈련된 음악가들 이렇게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. 다시 네 다음에 여기 정리하자면 발견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인데 처음 듣고는 음악이 좋다가 다시 들으니까 더 좋아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. 네.